오늘은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이번 설에는 가족들과 모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거주지가 같다면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번 설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때마침 정부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 풍성해지는 반찬토론, 가족의 범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피로 묶인 혈연관계가 가족이다, 아니다, 같이 살면서 한 솥밥 먹으면 가족이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저번 주 목요일 날 했었나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또 이렇게 짧게 만나네요. 네, 대신 뭐 다음 주엔 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오늘 가족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아들 한 분 있습니까? 네, 아들 한 명입니다. 예, 혹시 뭐 더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아직은이라는 건 좀 가능성이 있나 봐요. 글쎄요, 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데일리로 매일 불러주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합시다, 주위. 반려동물은 있나요? 반려동물도 원래 뭐 개나 고양이는 저 대전 저희 부모님께서는 개 큰 개 두 마리 키우시고요. 저는 예. 이제 거북이 두 마리 키웠었는데. 아, 거북이요? 네. 예. 근데 이제 잘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 좀 다시 돌려줬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생각하셨을 때 거북이 두 마리도 가족입니까? 가족 아닐까요? 반려동물 요즘엔 다 가족으로 여기잖아요. 아, 거북이도? 네네. 예. 팀장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가 뭡니까? 일단 가족이라 하면 제가 이제 정의를 좀 찾아봤더니 예.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예. 그러니까 혈연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인연이나 입양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서로 가족임을 인정하는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럼 저는 가족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동거라든지 예.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지만 또 함께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또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 저는 그 가족 구성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되면 그게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인정과 합의가 있으면 가족이다. 그렇죠. 예. 이제 사회적인 어떤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가 인정을 또 해줘야겠죠. 예예. 그런 범위에서 이제 가족을 확대한다는 건데 어쨌든 부부가 가족이 될 때는 당연히 피가 안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혼인 신고서를 내고 이렇게 되면서 가족이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좀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도 사실은 동거하면서 아이 키우고 뭐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예. 저는 그런 가정도 좀 가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법에 또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요. 예. 뭐 청약이라든지 또 아이 학교 보내고 이러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가족의 범위에 묶이지 않으면 좀 많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왜 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4471번님께서 부인은 가족일까요? 전우일까요? 라고. 팀장님 어떠세요? 아내분은 가족입니까? 전우입니까? 아, 당연히 가족이자 또 아이를 함께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같이 돈 벌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우 느낌도 있긴 해요. 예예. 예. 저희 담당 PD도 결혼을 하고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데 전우의 네. 한 표라고. 1971번님께서는 가족이란 좀 핏줄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식사하면 그것이 가족 아닐까요? 라고 하시면서 네. 저는 슬라생과 전민기 팀장
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민기 팀장님은 좀 남과 달리 가족같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전민기 팀장을 슬라생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정도 했으면 가족이 거의 뭐 2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네.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명절에서 가족이 좀 빠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저희 어릴 때 이제 뭐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친척끼리도 그 왕래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엔 좀 거의 없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자체는 좀 작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명절 되면은 요즘에는 잠깐 만나서 제사만 딱 지내고 예.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명절에 해외 여행 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이견들 때문에 또 다퉈서 본의 아니게 또 헤어 이렇게 갈라선 가족들도 있고요. 예. 회사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대가족이라고 하는 형태 안에서의 시간은 확실히 물리적으로 줄었고요. 예, 대신 예. 우리가 이제 거의 직계 가족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이렇게는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명절뿐만 아니라 이제 주말 예. 같은 때도 어디 나들이 같은 거 같이 계속 다니고 하면서 그래서 가족이라는 어떤 형태 자체는 굉장히 좀 축소가 되면서 아 형태는 다양해졌죠. 그러나 예예.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는 작아지면서 예. 보내는 시간도 그게 이제 따라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예. 자, 계속해서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인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팀장님께서 그 가족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니까요. 예.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다. 제3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또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779조를 보면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법적으로 이성의 혼인, 혈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형태만 지금 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성애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국가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아마 추후에는 이런 쪽으로까지 이런 논의가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 반이총 인구조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예. 1955년에 한 게 있고 2010년에 한 게 있고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 가족의 범위를 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혈연으로 하면은 뭐 사촌 이내로 되면서 좀 가족이라는 걸 좀 더 이렇게 우리라는 그 울타리에 놨을 때는 좀 좁아지고 있다.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교과서나 CF 캠페인 등에서도 가족이 등장하면 대부분 이 부모와 아이 둘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동안 보편적으로 생각해온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결혼이나 출산으로 연결된 집단 정도로 보였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좀 바꾸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보니까요. 예. 결혼 제도 밖에 놓여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보장하고 혼인, 혈연, 입양 외에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예. 대안적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혼 1인 가구도 가족으로 이제 만들고요. 동거 커플,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 등도 가족으로 좀 묶겠다는 거고요. 아, 팀장 여기서 잠시만요. 네. 자, 지금 비혼 1인 가구, 동거 커플,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가족으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동거 커플
근데 이게 좀 악용될 소지가 저는 늘 먼저 늘 걱정인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최소한의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 본인들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인원수만 딱 맞춰가지고 예예. 뭐 이렇게 생활비 같은 거 나눠가지고 또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만 좀 더 명확하고 좀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만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동거 커플도 당연히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애청자 여러분, 비혼 1인 가구 동거 커플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여가부에서 동성가족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2003년에도 호주제 폐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예. 당시에도 이제 함께 논의됐지만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또 가족 해체 같은 사회현상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예, 예. 관련 조항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 출생 신고 시 아이의 성을 그러면 정할 때 예. 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는 같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또 지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이제 가족이라는 그 두 단어에 대한 예. 어떤 생각들도 많이들 바뀌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7141번님 가족이란 희노애락을 함께할 수 있어야죠라고 하셨고 0327번님 소중한 사람들 7117번님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가족 아닐까요? 라고 하셨고요. 8566번님은 조금 전에 뭐 비혼 1인 가구 뭐 동거 커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가족은 네.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예전에는 좀 북적북적하게 가족들이 함께 살곤 했잖아요. 네네. 네. 과거에 비해서 가족의 형태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요.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예. 어릴 때 이제 저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함께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예. 198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8%밖에 안 됐어요. 2010년에 23.9%, 2019년에는 30.2%. 지금 예상이긴 한데 2035년에는 60% 가까이. 글쎄요. 이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들긴 한데 이런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예. 33% 가까이 좀 올라왔고요.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비중도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2010년에 37%였는데 2019년에 29.8%로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상당수가 1인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커플이 함께 살고 있는 생활 동반자 가구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뭐 생애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결합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56.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결혼을 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렇군요.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비중이 훨씬 높고요. 예예. 그다음에 뭐 동거나 사별, 별거 이런 이유로 가족의 구성, 해체, 재구성이 역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아주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고령화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사별이나 이혼한 뒤에 그냥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노인의 비중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리고 가구별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서 세대주 이의 신청이 7만 건이나 있었고요. 예.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변화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팀장님께서 그 수치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게 가족의 형태가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면 사회의 기본 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존의 형태와 너무 달라지면 가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실제로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청약 당첨하기 위해서
가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한 부부인데 또 자녀들까지 있으니까 합하면 뭐 자녀 셋이 넘어가지고 요거를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에 따른 좀 보완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 어떤 대책도 요구가 되고요. 이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같은 법률 개정하는 문제는 또 여가부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또 다른 기관들과의 또 협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몇몇 선진국에서 그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9년에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두 성인이 계약 통해서 결혼한 부부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고요. 독일은 2001년에 혼인과 유사한 공동체를 또 법규화했고요. 또 일본도 뭐 도쿄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 증명제도 통해서 동거하는 두 성인이 구 내에서는 법률상 혼인에 상응하는 관계로 또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1999년이니까 프랑스는 굉장히 뭐 빠르네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 논의가 되었는데 그런 국가들에 비하면 좀 우리나라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1971번님 50년 동안 비혼 생활하면서 1인 가구지만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음에 맞아서 함께 산다면 가족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늦장가 가고 싶다고 또 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